언제나 청년 기업이라 표현을 쓰지만 청년 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사들입법을 발의합니다. 청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게 청년기업의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으로 돼 경영능력 향상지원, 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유망한 예비 창업자 발굴 육성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비 창업자,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창업 교육 및 창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사업 추진 시에 청년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39세 이하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 서비스 거래 지원, 기술 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청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 농업 인력 육성과 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청년 농업인 공익직접 지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융자사업 형태의 후계농 어업인 지원사업,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 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후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 공익 직접 지불 제도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청년 스타트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통해 청년이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